여러분, 환기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맛있게 만들어주겠다. 마요! 예예예. 그럼 우리 커다란 수박부터 자르자. 좋아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지금 우리 다 같이. 커다란 수박 하나 자르거나 통통통. 하. 단숨에 조개니 속이 보이네.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싸싸싸싸싸 쭉쭉쓱쓱싸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싸싸싸싸싸 쭉쭉쓱쓱싸. 우와 맛있다. 자 그럼 마리오 요리사님 이제 요리 시작해주세요. 자 먼저 수박을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서 그릇에 이렇게 담아달란 말이야. 자 다음 우유를 부어야 한단 말이지. 잘 저으면 끝이란 말이야. 우와 쉽다 쉬워. 쉽다. 이제 다들 한 입씩 먹어보자. 우와, 좋아요. 자요 저부터요. 자 한 입씩 줄을 서시오. 미연아 맛있지? 자, 핑조이도 맛있어. 자, 올라도 아, 맛있어. 어때? 더위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와, 정말 시원해요.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지? 네, 시원해요. 어, 기분도 상쾌해서 마음이 둥실둥실. 와. 친구들 다 같이 신나게 올라라라. 올라라라 올라라라 올라. 어, 더위가 더 멀리 달아나게 해줄게. 마리오 불 좀 꺼줘. 알았단 말이오. 어떻게 하는 거지? 자 분위기 맞게 음악도. 아하,
근데 좀 무섭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신기한 꽃이 있었어. 낮에는 피지 않고 밤에만 피는 꽃이었지. 근데 밤에 그 꽃 옆을 이렇게 막 지나가면 나야 피어다. 어우 개 참 맛있다. 피어나 놀랐잖아. 다들 놀랐다면 대성공. 마리오랑 번개걸까지. 번개걸의 더위 쫓기 작전이었단 말이야. 맞아. 어때? 더위가 싹 달아나는 것 같지? 네. 이제 다들 기운 났으니까 펌핑 펌핑 신나게 놀자. 펌핑 조이, 아직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라 제일 더울 때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 놀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Let's go! 박수! 아니 더우니까 폼 내기도 힘들다 그지? 그래 그래 나젤란. 더울 땐 그냥 우리 폼 잡기 생략. 생략. 더위 쫓기 작전 실시. 실시. 맛이 있어. 맛있다. 역시 더울 땐 아이스크림이 최고예요. 그래서 난 벌써 10개째 10개 20개까지 도전. 난 30개 도전. 배야. 나 화장실. 화장실 내가 먼저 도전. 야, 도전 안 돼. 내가 먼저. 어머 도전. 어머 아이스크림 괜히 많이 먹었어. 안 되겠다. 나잘라. 응? 우리 더위 쫓기 작전 바꿔. 바꿔. 아 그래. 저 더운 해를 날려버리는 거야. 해를 싫어하는 심술바람을 이용해서. 심술바람? 응? 아, 그 나그네 옷 벗기기 시합에서 진 심술바람. 비리비리 빙고. 아, 걔 아직도 화가 많이 났다던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번 불러볼까? 좋아. 오소서 심술바람. 일단 네가 저 해를 말이야. 저 해를 이렇게. 사람들은. 야. 어머. 또 배야. 어머 어떻게? 야 일단 네가 어떻게든 좀 알아서 해봐. 나 화장실. 그래. 네가 해봐. 다시 내가 먼저 도전. 어머 안 돼. 어머 야 가만. 에이야. 더 강해진 내 힘을 보여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분단 말이오. 바람아 그만해 그만. 계속 강하게. 바람아. 어머나. 경기가 날아간다.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시작도 못했어.
나 어떻게? 어머! 조강이야. 내가 멀리 날아간다. 번개맨이 오고 있어. 친구들, 다 함께 번개맨을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파워 마스크! 번개 신나는 여름을 이렇게 망쳐선 안 돼. 무슨 고기 모두 시원하다고 좋아할 걸. 번개맨 시원하지. 번개맨, 어서 해를 찾아와야 돼요. 내가 그동안 바람을 설득해 볼게요. 알았어요. 번개! 번개걸, 날 방해하겠다는 건가? 아니야, 바람아, 너의 그 강한 힘을 계속 보여줘. 바람아, 저 돛단배를 멀리 보낼 수 있겠어? 물론이지. 우와, 아주 멋진데? 와우, 바람 정말 세단 말이오. 그럼 저기에 있는 저 풍차도 돌릴 수 있냔 말이오. 당연하지. 바람아, 그럼 바람개비도 돌려줘. 그래? 그럼? 잠깐! 그런데 저건 바람이 못한단 말이오. 왜? 맞아. 왜 못해? 바람개비는 약하게 불어야 되는데 바람은 힘이 너무 세서 그건 못해. 바람개비 돌리는 재주는 없구나. 난 또 바람이 세게도 불고 약하게도 불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줄 알았지. 다 잘할 수 있어. 힘을 조금만 빼면 바람개비도 돌릴 수 있다고. 봐. 오, 기분 좋아. 바람이 겨우 멈췄네. 아우 진짜 힘들어. 아우 겨우 멈췄어 진짜. 야 뭐야 얘 여기 너 진짜. 아 나 진짜. 아 얘 괜히 불렀어. 그러니까 야 너 빨리 가. 가. 가 너 빨리 그냥. 화장실이야. 빨리 가. 오마. 여기네. 오마. 번개맨, 해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이제 해를 다시 올려놔야겠군. 해는 다시 제자리에. 번개, 파워!
이렇게 쨍쨍 비춰야 진짜 여름이란 말이야. 그래. 그리고 바람이 부드럽게 솔솔 불면 모두가 즐거워하는 여름이 될 거야. 나 때문에 모두 즐겁다면 그렇게 해 좋지. 우와, 바람아, 머릿결만 살랑 날리게 불러줄 수 있지? 조금 더 힘을 빼고.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내 꿈은 올여름을 시원하게 만들기. 바람에 꿈을 모아 샤인샤인 브로. 씩씩하게 번개 쳐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 쳐줘. 친구들 준비. 번개 포즈.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충전. 번개 외쳐봐. 번개. 번개걸과 함께 한 번 더, 더 씩씩하게 따라해봐요. 준비!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팔 벌리면서 번개! 충전! 다 함께 외쳐봐! 번개 파워! 한 번 더! 함께 소리쳐! 번개 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발차기! 아기 늑대 삼형제. 안녕하십니까, 뚝딱 형사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범인들은 아기 늑대 삼형제입니다. 아니야, 억울해. 하이. 뚝딱 형사. 네, 반장님. 아기 늑대 삼행자가 억울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 오늘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뚝딱 형사. 들어가시죠. 억울해. 그럼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꿀 집을 짓자 꿀꿀. 넌 집으로 집을 지을 테야 대충 대충 세우면 끝. 뭐? 난 나무로 집을 지을 테야 뚝딱뚝딱 박으면 끝. 더. 난 벽돌로 집을 지을 테야 하나하나 싸우면 끝. 꿀꿀꿀꿀 나의 집으로 꿀꿀꿀꿀. 자. 이렇게 말입니다. 돼지 삼형제는 집을 세웠고 나무를 박아 그리고 벽돌을 쌓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으로 아기 늑대 삼형제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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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 너 감기 걸렸나 보다.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더라. 그래, 빨리 병원에 가봐. 알았어, 병원에.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나 너한테 감기 옮았나 봐. 아이고, 아이고, 빨리 둘 다 병원에 가봐. 그래, 병원에. 엄마냐? 아치! 어떡해? 나도 감기 옮았나 봐. 아치! 아, 그럼 우리 모두 다 병원. 아치! 엄마야. 이렇게 말입니다. 아기 늑대 삼형제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망가뜨리면 어떻게? 어떻게?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 진정. 사건을 보아하니 아기 늑대 삼형제가 일부러 집을 망가뜨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감기에 걸려서. 감기 걸렸다. 그만, 그만. 가만히 있자. 재채기의 집이 날아갔다는 건 집에 아주 약하게 지었다는 건데. 어허, 오. 이렇게 가벼운 짚으로 집을 지으니까 바람에 금방 날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볼까요? 나무집도 못이 대충대충 박아서 금방 빠지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이 간 나쁜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금방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나. 아, 뚝딱 형사, 조사 다 끝났는가?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기 늑대 삼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엉망으로 지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기 늑대 삼형제를 풀어주도록. 우와! 다행이다! 대책이 정말 쎄. 아기 늑대 삼형제는 빨리 병원 가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다시 집을 튼튼하게 짓도록. 네. 이렇게 말입니다.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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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같이 시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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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음성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번개타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신나게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자 신나게 흔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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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둘과 친구들 피어나와 올라 마리오란 마리오 나잘라 터잘라 번개맨 번개걸 뚝딱이와 아빠 환영합니다. 슈퍼스타를 꿈꾼다 빅 윙크 미키 핑크 공주들이 번개걸과 함께합니다. 스케줄 관리할 매니저가 필요해. 내가 할게. 쇼 프로 출연하고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 촬영 CF도 찍고 사인회하고 팬들과 만나고 일본 중국 미국 저 멀리 우주까지 인기가 등신. 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주 대스타가 되려면 예쁘게 꾸며야지. 잠깐만. 짜잔! 난 코디네이터. 내가 예쁘게 화장해줄게. 자, 화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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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하고. 태연아, 이 정도면 충분히 예뻐. 그렇게 성공. 성공. 번개걸, 난 힘을 주는 팬클럽 할래요.
여기 있었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자자자자 예.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자, 이쪽으로. 아니 저기 누구세요? 아 네. 아 저희는 잘난 잠깐. 마리오다. 이럴 땐 친구들 다 같이 마리오 찔떠. 마리오 찔떠. 슈퍼스타는 우리가 지킨단 말이오. 자, 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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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지켜주세요, 우리가드. 잘난, 잘난이라면 네, 당신들. 저희는 잘난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방송국? 네, 잘난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일은 나도 잘난 스타야. 담당 PD 나 PD입니다. 어? 나 PD? 그 유명한 나 PD. 좋아. 있어요? 아. 미래 최고의 스타가 될 친구들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딱 있었군요. 와, 방송에 나가나 봐. 나가봐. 나가. 촬영 시작합니다. 자자. 홍길 촬영에 이미지 시작. 네. 아, 네. 우리 열심히 하자. 자자. 자자. 자 쭉 찍고 자자. 네, 예쁘게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자 좀 더 멋지게. 자 진짜 TV에 나오는 스타처럼. TV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자, 좀 더 뒤로. 좀 비켜주세요. 자, 좀 더 뒤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아. 자, 진짜 TV 속으로. 어떡해. 아, 우리가 진짜 TV에 갇혔어. 당신들 도대체 누구냔 말이오? 우리야말로 진정한 슈퍼스타 나잘라 허잘라. 렛츠 고. 파파파파파파 봄에 살고 봄에 죽었나 내가 봐도 내가 멋져 일단 피해 있으란 말이야. 아, 알았어. 피하자. 번개걸과 핑크 공주 인기 있는 꼴 못 봐. 그래. 폼 나는 건 우리만 할 거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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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 리모컨으로 TV를 끄면 모두 사라진다네. 안 돼! 마리오 라이트! 아이, 눈부셔! 아, 눈부셔! 에이,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레드문 씨 도와주대요. 그래, 내가 사라지게 해주지. 붉은 전파요, TV 화면을 방해해라. 마리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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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자,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가가! 얘들아!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 말이오? 얘들아! 버킹홀! 버킹이 오고 있어! 친구들! 다 함께 버킹이를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셋! 버킹이! 어서 모두를 찾아야 한단 말이오. 알았어 마리오. 내가 TV 속으로 들어가 한번 찾아볼게. TV 속으로 번개 파워. 번개네, 번개거리 보이냔 말이오. 아, 이런 붉은 전파의 방해가 너무 심해. 좋아, 번개 전파로 찾아봐야겠어. 화면은 나타나라. 번개 전파. 새로운 화면이 나왔단 말이오.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번개걸! 얘들아!
또 사라졌어. 좋아, 다시 한번 하면은 나타나라. 번개 천파. 이번엔 만화로 바뀌었단 말이오.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있어. 번개걸! 얘들아! 번개맨, 정글 괴물이 나올지 모르니 조심하란 말이오. 알았어 말이오. 얘들아, 모두 여기 있었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뭐야? 방송 다시 시작한 거니? 뭐야? 번개맨도 TV 스타 된 거니? 나절란 더절란, 그렇게 TV 스타가 되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지. 서로 바뀌어라. 번개 파워! 자, 이제 신나는 음악 방송 보잔 말이야. 자, 소개합니다. 내일의 슈퍼스타 펀개걸과 핑크 공주들. 지킬 수 있죠? 네! 좋아요! 꿈꾸는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 번개 쳐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번개 쳐줘! 친구들 준비! 번개 포즈! 번개! 한 번 더! 번개!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신드바드의 모험. 난 신드바드. 모험을 떠나죠. 잠깐! 어? 아유, 힘들 텐데. 모험을 하다 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네, 그러게요. 자, 그럼 저 멀리 모험을 떠나죠. 고마우니까 선물 줄게. 오, 고마워라. 아우, 고마우니까 선물 짜잔. 이런 보물을. 우리 집안에 뭐 보물 뭐 그런 거야. 좋은 거. 고마워. 자, 그럼 난 간다. 고마워. 아고. 네. 착한 일을 했더니 보물도 생기고 신난다. 그 보물 나한테 넘기시지. 그 보물 나한테 넘기시지. 어머야, 해줬겠다. 보물 나한테 안 주면 가만 안 두겠어. 에? 나한테 안 넘기면 더 가만 안 두겠어. 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요. 여기까지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보물을 갖도록 해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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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아, 아! 열매! 열매를 따먹자! 좋아 좋아. 치고 야구나 더 배워서 오시지. 오시지. 그래 그래요. 쨔쨔쨔쨔. 열매를 얻었다. 꿰리려면 못할 게 없다고. 우리 친구들도 모험을 하고 싶다면은 힘차게 떠나자 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떠나자. 엄마 품 같은 도시 장흥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번개타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신나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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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두유와 친구들 뛰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나잘랑 터잘랑 레드모 번개맨 번개걸 뚝딱이와 아빠
깨어나 세상을 향해 시간이 왔어 용기를 내 어둠의 빛이 내리기 전 그늘의 함성에 힘을 얻어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번개맨이 간다! 괜찮다. 깜깜해서 못 보고 그런 건데 뭘. 불개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임금님. 불개야,
올해는 꼭 해를 가지고 와야 되느니라. 네, 그동안 뜨거운 해를 덥석 물 수 있게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뜨겁다고 확 뱉으면 안 돼? 걱정 마, 자신 있어. 그래, 올해는 꼭 해를 가져와 까막나라를 환하게 밝히도록 해라. 네, 꼭 해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들아, 그때 올게. 불개야, 꼭 성공해. 잘 갔다 와. 알았어. 그래서 해를 가져갔구나. 저런, 해가 금이강 시작한단 말이오. 와야 해요. 그럼 다들 불개를 쫓아가자 말이오. 자, 어서 가자. 빨리. 어디? 레드문 씨! 어디세요? 와우! 와우! 레드문 씨, 어서 오세요. 아니,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불개가 훔친 해를 내가 가져야겠다. 네? 아니, 해로 뭘로 하시게? 해 붉은 빛으로 달을 붉게 물들이는 거야. 그럼 샤인 브러쉬도 필요 없지? 와우, 그런 방법이. 너희도 날 도와 불개를 잡도록 해라. 네? 아이,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맨날 도와줘도 대장도 안 시켜주면서. 맞아. 또 뭐 대장 시켜주면 또 모를까. 좋아, 오늘은 시켜주지. 붉은 천사들과 함께 불개를 잡아와라. 대장! 뭐야? 지금 나더러 대장이 나오는 대장 된 거야? 너무 좋아하신다. 그럼 Let's go! 각성! 오예, 이 늠름한 대장 모습. 오예, 더 늠름한 대장 모습. 난 잘생긴 대장 나잘라. 난 더 잘생긴 대장 더 잘라. 봐도 나는 찬란 대장 스타일. Yeah. 자, 모두 너를 떠르러. 너를 떠르러. 야, 어디 가? 나를 가고. 에이, 나를 떠르라고.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라고. 이런 한심한 것들. 너희는 가서 조이랜드 친구들을 막아라. 네. 내가 대장이라고. 내가 대장이라고 그랬지. 아, 정말 몇 번을 얘기했네. 너희는 그만 싸우고 불개를 잡아. 아주 가만히 좀 있어봐요. 대장이 누군지 대장 좀 뽑고요. 좀 정하고요. 네? 이것들이 어서 불개를 뒤쫓아. 내 뱃속에서 해가 반짝반짝 빛나네. 까막나라에 가면 꺼내서 환하게 비춰야지.
그렇게 안 되죠. 불개 잡았다. 나죠. 아니 근데 우리를 레드베스는 불개가 이쪽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오는지 어떻게 알고 우리를 이쪽으로 확 날려 보낸 거지? 와 정말 대단하셔. 그치 나잘라. 레드베 씨, 야, 제가 불기 잡았어요. 제가 대장이에요. 야, 그래. 내가 잡았지. 내가 대장이야. 너 이리 와. 거기 있어. 어디지? 이쪽이 까막 나라로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럼 분명 불개가 이쪽 길로 지나갈 텐데. 불개! 봤냔 말이야. 아무래도 불개가 잡혀간 것 같단 말이야. 불개야. 내가 불개자들이 뒤쫓아오다니. 얘들아, 너희는 피해 있으란 말이야. 알았단 말이야. 샤인브러쉬를 넘겨라. 이걸 어쩌지? 마리오 얼라이트! 마리오 얼라이트! 번개맨이 오고 있어! 지금 다 함께 번개맨을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셋! 어서 가봐요. 네. 이쪽 아니야. 나만의 달이 필요해. 나만의 색을 물들여. 나만의 붉은 세상에 너희는 꿈꾸게 되리. 당신의 달을 위하여 햇빛으로 달을 물들여 당신의 붉은 세상에 우리는 꿈꾸게 되리. 릴라이 화살처럼 터져 릴라이 세상을 물들여 릴라이 그것은 오직 릴라이 붉은 빛이요. 어서 꺼내줘요. 어서 꺼내줘. 해를 나에게 넘겨라. 그럼 꺼내주겠다. 불개 너! 좋은 말로 할 때 뱃속에 있는 해 얼른 뱉어내. 야, 안 그러면 우리 레드문 씨한테 떼찌 떼찌 하고 혼나. 절대 줄 수 없어요. 절대. 붉은 태풍 맛을 봐야겠군. 불개를 하다니. 어머 야야야야야야 지금 레드문 씨가 더 화났어 지금. 뜨겁게 타올라라.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아니, 불개 몸에서 불길이 타오르다니 싫어. 아, 그래서 불개구나. 아, 그래서 그 뜨거운 해를 삼킨 거구나. 어서 불개에게서 해를 빼서. 어, 싫어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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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내가 대장 시켜줬잖아. 대장은 대장이고. 아, 뜨거운 거 뜨거운 거고요. 것들이. 레드문. 번개맨. 번개맨이라도 막아. 예, 예. 차라리 번개맨을 막는 게 낫겠다. 그래, 번개맨은 안 뜨겁잖아, 그치? 뜨겁지 않아. 너희들은 이 일에서 빠지는 게 좋을 텐데. 어? 뭐? 하, 참. 이 대장이 빠질 순 없지. 좋아, 자라, 스틱! 오, 그럼, 그럼 너부터 싸워!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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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어머, 좋아, 상대해 주지. 번개 스틱! 잘좀 하지! 어머나 어머나! 안 되겠군! 전화! 스틱! 샤! 가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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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한번 더 써! 야야! 싫어 싫어! 니가 해! 니가 해! 내가 해! 야! 하지 말고! 내가 니가! 같이 공격해! 같이! 좋아 좋아! 야! 레드문, 불개를 다시 잡을 순 없을걸? 좋아, 번개맨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그만 둬. 아니, 모두 다 붙잡히다니. 대장, 살려주십시오. 대장, 두 아들을 풀어줄 테니 순순히 돌아가. 그래, 너 혼자 우리 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다음엔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가자! 야, 죽어요, 죽어요. 자, 우리도 어서 가봐요. 네. 얘들아! 불개맨! 불개 여기 있단 말이야. 불개야, 해를 다시 돌려줄 순 없겠니? 그건 안 돼요. 까막나래를 밝혀야 한단 말이에요. 와, 이러다 햇빛도 이상해질 거라고. 해를 돌려줘. 안 돼. 까막나라 친구들에게 꼭 빛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럼 불개야, 해 대신 다른 빛을 가져가는 게 어때? 어? 다른 빛? 어떡해요? 그래, 우리가 너에게 빛을 모아줄게. 친구들! 모두 힘을 합쳐 환한 빛을 모아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더 환하게! 어둠을 밝힐 빛이여! 빛을 모아줬으니까 해는 이제 돌려달란 말이야. 네,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해는 나와라! 이 빛으로 까막나라를 밝히란 말이야. 와, 저도 고마워요. 그럼.
해볼게요. 모두 안녕. 안녕. 이제 이 해를 하늘로 올려보내야 해요. 그래요. 역크! 해는 다시 하늘로! 번개! 파! 던지고 스마일. 싱그런 아침 창가에 내 얼굴을 비추며 예쁜 해님 나를 보며 방긋방긋이 웃어주네. 총달새도 초로로롱, 강아지도 살랑살랑, 예쁜 해님 모두에게 환한 미소를 짓네. 광역시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모여라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